여주 파사성은 남한강 동쪽에 있는 해발 230m 파사산 꼭대기에 있는 돌로 쌓은 성이다. 이곳 한강의 수상과 교통, 중부 내륙의 육상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 이포대교 주변 넓은 한강유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성의 둘레는 1.8km이고 최대 높이 6m, 규모는 큰 편이고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일부 구간은 최근에 복원했다.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치포루터가 남아있으며 동문과 남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문터에는 문루의 팔짝 주춧돌과 불에 탄 성문 흔적이 확인되었고 성 안에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여러 시기의 건물이 확인되어 파사성이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례 발굴 조사 결과 성 안에 발견된 유물이나 성벽 쌓기 장식, 성문 형태 등으로 볼 때 파사성은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파사성은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승군 총섬 의엄 이승군을 동원하여 1592년부터 3년에 걸쳐 옹성과 장대 군기소까지 갖춘 성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다 남아있는 성벽 대부분은 조선시대 다시 쌓은 것이며 처음 쌓은 성벽은 하단부와 조선시대 성벽 안쪽에서 확인되었다. 파사성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매우 아름다워 고려말 이색과 조선 중기 유성룡이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